윈도우 10에서는 저장소 센스라는 기능으로 디스크 공간을 스마트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파일을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정리해줍니다. 먼저 수동으로 임시 파일을 제거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키를 눌러 저장소를 입력하세요. 저장소 센스 켜기를 선택해 해당 설정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 C의 아래에 있는 임시 파일을 누릅니다.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다양한 임시 파일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삭제할 항목을 체크하고 파일 제거를 클릭하면 수동으로 임시 파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완료했으면 좌측 상단의 뒤로 단추를 눌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자동으로 임시 파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상단에 있는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 링크를 클릭합니다. 저장 공간 센스를 켬으로 바꾸고 실행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매일, 매주, 매월 혹은 디스크 공간이 부족한 경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30일 이전에 파일을 제거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 싫으신 분은 이 기능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10의 저장소 센스로 좀 더 스마트하게 디스크 공간을 확보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크몬드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